빨간 우체통 저 있네. 아 여기에요? 아. 어른? 아이고. 아 할아버지. 어르신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딱 더운데 어떻게 뭐 잘 지내셨습니까? 예, 예. 예? 예. 아, 안녕하세요. 아니,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이 전화로 뭐 어떤 여쭤보니까 어르신 동네에서 예. 아직까지 딴 데 안 가고 여기 계신다 하시대요. 아, 딴 데 안 가고 여름분 되시다. 여기 한 7대째. 7대째예요? 우리 손자까지는 한 7대째 정도. 우리 선조 할배가 이 동네 처음 들어왔어요. 아, 그래요? 예, 동네 일과, 이 동네 일과 왔다고. 아, 이 동네를 일과하신 분이네요. 네. 그럼 그 이제 제가 막 짓고 사다가 차츰차츰 동네를 만들었다 가지고 횟수가 많이 되지. 뭐. 안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자손되는 분이 아직까지 계신다 해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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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시구나. 예, 방에. 예, 요 좋네요. 예. 아, 여기 예. 시원할 것 같아요. 요가 네. 요가 네. 할아버지 저쪽으로 가요. 와, 우기는 와 오는 겨. 예. 예? 여기 가다가 우리 할배가 제일 뭐 해줘야 되죠. 예? 윗대 할배가 제일 뭐 해줬다고. 윗대 할배가 들어온 거는 나 다 아지 뭐. 예. 제일 뭐 해줬다고. 이 동네. 다른 사람 뭐 치워도 그 이 동네 이름이 막실이라 막실로. 막지야가 처음에 살았다고 동네 막실이라고 지었단다. 예. 옛날에. 막을자가 처음에 살았다고. 근데 이제 어르신도 또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니까 예예 예. 할배 이제 어머니 말씀 따나 어떤 어른 한 분이 이래 생각이 나셨는가 없지? 예. 뭐 부모님이 생각이 나셨습니까? 네, 예, 생각나죠. 아버지, 엄마가 일찍 돌아갔었네. 그러면 어르신은 그러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간도 없고 그냥 이 동네에서 예. 그럼 어머니는 어째가지고 어르신하고 결혼하게 됐어요? 옛날에는 중신회가 뭐 얼굴이 검은 등 붉은 등 모르고 중신해가지고 뭐 시집 가라 하면 뭐 오는 것 같다 싶어 그래 왔지요. 몇 살 때요? 18살 때. 18에? 18에. 그래가 이제 어머니를 만났네요. 네. 그럼 어머니 만났을 때 좋아하십니까 처음에? 좋았는 같지야. 좋으셨나 봐요 많이. 생각해보니까 웃음이 납니다. 24살 같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18살 같다 해도 아무것도 몰랐는데. 그러면 어머니 시집 오니까 어르신이 그 집안 어른들 말씀을 거르시지 않고 다 그래도 듣고 참 이참 심성이 참 착하신 분이시구만요. 예. 내 시집 와가는 아들 뭐 그럭저럭 며칠 나고는 도시에 가가 살면 아들 많으면 방 안 준다 했다. 아들 10시 되면 방도 안 준다 하면 그래가 나간다고 몇 분 마음을 모았다가 못 갔다. 도대체 그 아가 많다는 게 몇 명인데요? 어머니야 몇 분? 6이지. 6명. 예. 어르신 많이 낳았네 얘. 멋있다고요. 근데 어머니가 고맙기는 고맙습니까? 네 고맙죠. 뭐가 고맙습니까? 얘? 그 시버가 아들 많이 낳고 그게 미안합니까? 예, 미안하죠. 어르신이 오늘 사랑한다 한마디 해요. 예. 예, 그 사랑한다. 와. 어르신 어머니 얼굴 보고요. 와. 아니, 딴 데 화를 보지 말고요. 어르신은 지금 어머니 눈을 못 봐요. 두 분이서 지금 내가 보니까요. 두 분이서 눈을 안 마주치요. 어르신요, 어머니 이제 눈 한번 봐봐요, 눈. 어머니요, 어르신 눈앞에 가봐요. 눈앞에 가가 이제 두 분은 눈을 보고 눈을 봐야 돼요. 예. 어르신 날 보지 말고 어머니를 봐요. 할머니를 보시고. 그래 어머니가 저 수고했다 해요. 예. 수고 많았니다. 사랑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만큼 뭐라고? 참 혼자 계시니까 예. 동네 분들 눈치를 많이 보시고. 예. 예. 어쨌거나 어르신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. 감사합니다. 어머니도 알아요. 어르신이 마음속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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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는 것도 알고 있고 예, 예. 애먹었는 것도 알고 있고 예. 미안하고 예. 고맙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. 예, 네.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할아버지. 네. 어찌 다 말로 할까요? 든든하게 자라준 여섯 아들.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그득합니다. 진홍. 둘째는 진동. 셋째는 희섭이. 넷째는 희서이. 다섯째는 이철이,
여덟 대는 기록이 예. 정말 좋았다. 그래. 사랑한다. 그래.